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레터럴 레이즈에서 손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컵에 담긴 내용물이 쏟아지는 방향이면 empty can, 내용물이 그대로 담겨져 있으면 풀캔이라고 하죠. 그리고 empty can이 풀캔에 비해서 측면 삼각근의 활성도가 더 높기 때문에 empty can을 해주는 게 어깨 운동에는 좋은데, 문제는 empty can 자세에서는 견봉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깨에 굉장히 치명적이라서 회전근개염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견봉화 공간이 좁아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견봉 공간도 타고난 거라서 사람마다 이 공간의 크기가 전부 다르거든요. 이거는 실제 사람의 어깨뼈인데, A타입의 어깨는 공간이 엄청 넓은 걸 볼 수 있고요, C타입의 어깨는 공간이 상당히 좁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 C타입의 어깨를 가진 사람이 MT캔 같은 운동을 하면 어깨 건강이 굉장히 치명적인 반면, A타입의 어깨를 가진 사람은 공간이 아주 넉넉하기 때문에 MT캔 자세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공간이 좁은지 안 좁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건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이지만 손으로도 간단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 끝까지 타고 내려가면서 만져보면 가장 끝에 만져지는 게 바로 견봉인데요. 이 부위를 기점으로 살짝 앞쪽을 만져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빼의 끝이 아래쪽을 향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빼의 끝이 위를 향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뼈가 아래쪽을 향한다면 어깨 공간이 좁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아쉽지만 MT캔 운동 대신 숄더 프레스나 아놀드 프레스 같은 운동으로 대체해주는 게 좋고, 만약 뼈가 위쪽을 향한다면 어깨 공간이 넓은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측면 삼각근 활성도가 높은 레터럴 레이즈를 수행해도 괜찮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한 운동 되세요.